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와 장기 할부 판매 조건,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물 변제가 발생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이기 때문인데요. 이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 되겠네요. 이러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용 수익일, 준공일 혹은 소유권 이전일 중에 빠른 날을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 할부 판매와 중간 지급 조건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인데요. 이렇게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인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떠한 계약이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이 되는지,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 할부 판매는요, 먼저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고, 대금 지급은 총 2회 이상, 1년 이상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대금 지급은 총 3회 이상, 6개월 이상에 걸쳐서 하는 경우고요. 장기 할부 조건과 다르게 먼저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잔금 때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두 경우 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즉 공급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장기 할부는요, 대신 먼저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인도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전액에 대해서 발행을 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됩니다. 자, 중간 지급 조건부에서 주의할 사항은요, 인도한 후에 잔금 지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잔금의 공급 시기는 인도일에, 인도일로 속하게 되고, 인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대물변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자, 공급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보통 지급을 받는데, 이 금전 대신에, 재화로 다시 받는 경우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공급받는 자에 의해서 다시 이 재화의 공급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급받는 자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